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노파심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확률이 좀 높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비트코인 대비해서 XRP 가격이 많이 올라줘야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가격 방어가 좀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트코인이 약간 떨어지면서 이제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이 우수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떨어졌죠. 지금 현재 30센트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모든 알트코인들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코인만큼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것이 더욱더 뼈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보시면은 이제 이더리움보다도 좀더 떨어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도 영상에서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작년부터 저는 3년에서 5년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2년에서 4년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말은 쉬운데 그동안에 기다리는 거 역시 이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XRP와 리플스에 대한 펀더멘탈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때 전에 이제 나도 역시 2년에서 4년 동안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 마음가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이 시간을 보내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5,400불이나 되는데도 지금 알트코인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죠. 정말 XRP한테 찾아가서 빨간 약이라도 발라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된다면은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하락 이렇게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죠. 자, 그와 동시에 여태까지 꽤 높은 그런 수치를 자랑했었던 XRP 비트코인 롱 포지션도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드디어 실망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XRP USD 롱 포지션 역시 아직까지 높긴 한데, 그 최고점에서는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토시 차트인데요. 예,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말 잘못했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분위기 파악하고 이제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포가 지속이 될지, 이제 공포의 끝은 어디일지 저희가 그런 점도 이제 감안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할 매수가 언제나 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2019년 1분기 보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가 1분기에 판매한 XRP 양은 1억 6,9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1분기 판매량은 전체 XRP 시장 볼륨 중 0.32%만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플사의 에스크로에서 10억 개씩 이렇게 XRP가 풀립니다. 그래서 총 30억 개가 1분기에 풀렸었는데, 이 중에 7억 개만 팔렸고요. 23억 개는 팔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에스크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10억 개 풀린다라고 해서 10억 개가 바로 시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 팔리는 물량만 시장에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팔린 7억 개는 XRP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밑에서 다루겠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직접 스스로 평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리플사에서 판매를 한 양은 전체 볼륨의 0.32%, 1%가 채 되지 않고 있고요. 풀린 30억 개 중에 23억 개는 이제 팔리지 않아서 다시 묶였다. 그래서 리플사가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들 회사를 보면은 이렇게 분기별로 리포트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도 거의 없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리플사 같은 경우는 숨길 것이 없다, 그냥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XRP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소들은 전 세계 12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 120여 개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소들도 많이 있고요. 거래소가 아닌 암호화폐 플랫폼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매 내역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2019년 1분기에 기관에게 판매한 그런 장외 거래로서 판매한 그 양은 50% 증가해가지고 6,190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에다 이렇게 팔게 된그 양도 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약 1억 700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 둘을 합치면은 총 1억 6,900만 달러 정도가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는 1분기 총 볼륨의 0.32% 정도를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기관 판매량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관들에서
계획설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기관들의 목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XRP의 미래라든지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상악기를 일단 발휘하겠죠. 그 다음에 이 거래소에서 판 물량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은 이것을 판 물량으로 해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XRP 생태계를 확장을 위한 그런 노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여기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XRP 랩스, 제가 잘 알고 있는 윗제윈드 있죠? 그 XRP 티팟을 만들고 최근에 XR 페이먼트 앱을 만든 그곳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XRP 중심의 거래소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콜드 스토리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바랩스가 있는데요. 카바랩스 같은 경우는 인터레즈와 코일과 연동이 되며 거래소와 지갑 그리고 블록체인과 연결시켜 주면서 원하는 종류의 화폐로 출금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큰 화제가 되었었던 이 포르테 게임 관련 회사에 대한 엄청난 지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게임들 그리고 개발 중인 게임들의 아이템을 이렇게 블록체인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결제를 하게 될때그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은 이 볼트랩스, 최근에 발표한 곳인데요. 이제 볼트랩스 같은 경우는 지불 솔루션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며 암호화폐 확장성 그리고 익명성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 외에 XRP 변동성을 잠깐 보면은 일일 수익률은 2.9%로 XRP 변동성은 2013년 4분기 이후에 가장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XRP의 가격은 떨어졌으나 판매량은 2018년 4분기와 비슷한 5억 9,528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XRP와 다른 상위 암호화폐들과의 연관성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분기에는 이제 새로운 XRP를 취급하는 거래소가 19개가 새로 추가가 되었으며, 리플사는 이제 올해 이제 드디어 200개 파트너가 넘었다라고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꽤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불과 이제 몇달 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놓치지 말고 꼭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규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2019년 1분기에 규제에 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잠깐 보게 되면은 먼저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규제 관련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여기에는 은행들이 어떨 때 디지털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멕시코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관한 규제 라인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에서 또 은행 및 기관들, 금융기관들에서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또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XRPC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유로피언 은행 위원회, 유로피언 주식 및 시장 위원회, 그리고 또한 말레이시아 증권 위원회, 남아프리카, 바레인 등등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 라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갖춰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런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사용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에 관한 이런 규제들이 빨리 나와줘야겠죠. 그래야 더 많이 XRAPID을 사용하고 XRP를 보유하는 그런 기관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부분들은 확실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전체 1분기 판매량은 기관도 그리고 거래소에 내답한 그런 물량도 둘다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진척 사항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를 상장하는 거래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 보고서에 나온 것만 19군데,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하죠. 거래는 못하지만 XRP를 살수 있는 곳들까지 합하면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XRapid 볼륨에 관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필리핀과 멕시코 양쪽에서 한 군데씩 그런 주소지에서 굉장히 많은 XRP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두 군데를 합하면은 지난 3월부터 대략 현재까지 2,500만 달러 정도가 이렇게 거래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을 하게 되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말에는 그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한 주가 시작되면은 엑스래핏 볼륨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필리핀하고 멕시코 이두 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두 군데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이 이제 한 회사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RP 및 XRP 사용 처및 볼륨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지금 현재 필리핀과 멕시코 이렇게 두 가지의 나라만 이렇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올해 안에 이제 10군데 이상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더 많은 곳에서 XRP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리플스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제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날의 신용카드로 바로 XRP를 살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웹사이트이고요. 눌러보면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쫙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신용카드로 XRP를 바로 산다. 꽤 매력적인 그런 구입처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저희가 규제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가오는 5월 13일부터 15일 양일간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주최하는 컨센서스 2019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제 리플사에서는 리플사에서 규제에 관련된 담당을 하고 있는 라이언 자군, 그동안 연방 준비제도 그리고 IMF와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CTO가 함께 참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5월 13일에서 15일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의미에서 5월달에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이 규제에 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XRP 가격에 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은 최근에 이 핀테크 관련해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무누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핀테크와 은행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리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알고 있을 것이고 어떤 지금 현재 핀테크와 은행에서 어떤 일들이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도 이미 많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리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전달해드린 이 소식들이 XRP를 홀딩하시거나 혹은 XRP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XRP 및 리플사의 발전과 가격이 반대로 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굉장히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실제로 사용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있는 그런 코인 및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언제나 그랬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이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제 말이 아니라 바이낸스의 CEO인 CJ의 말에 따르면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대로 시작도 안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